지난 18일 2년 만에 거리 두기 지침이 전면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일상이 복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많으실 텐데요. 이에 서울시에서 실업이나 미취업 중인 청년층에 긴급 취업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원금과는 다르게 지급 기준이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다고 하니 오늘 이 영상 꼭 시청하시고 신청해보세요. 또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울특별시 취업장려금입니다. 서울시 취업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업했거나 미취업 중인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50만원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그동안 소득 기준을 따졌던 다른 지원금 정책과는 다르게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일 이전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취업자입니다. 단 여기서 26시간 이하 혹은 입사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서울시민이어도 25개의 자치구별로 모집기간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된 해당 자치구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해당 날짜 안에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까지 공지된 자치구별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3월 2일에 모집을 시작한 관악구부터 가장 늦게 모집을 시작한 서초구까지 신청기간이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2개월가량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모집기간이 4월 29일까지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청년포털 웹사이트 내의 일자리 취업지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탭 순으로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경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이며 제출 서류 중 기존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했던 내용에 주소 변동과 병역사항이 포함된 초본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출 서류의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한다고 하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류를 제출하시려는 분들은 발급 일자를 다시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취업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다행히도 2022년 3월의 취업자 수가 작년에 비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 고용 추세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지원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분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